있습니다. 진행 맡은 김철규, 도움 말씀에 이승훈 해설과 김동윤 선수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다들 인사드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서 경기는 바로 F조, 더블헤드 F조 경기에 있습니다. 강민, 안상원, 박태민, 이재훈,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선수가 올라가실 것 같습니까? 네, 답은 바로 안상원 선수와 이재훈 선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예, 확실히 이제 강민 선수는 자신의 떨어진 페이스를 극복하는데 실패했고 박태민 선수는 이재훈 선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안상원 선수가 2승으로 가장 먼저 올라갔고 예. 그다음에 이재훈 선수가 최종전에서 박태민 선수를 꺾고 이번 16강에 합류를 했죠. 그리고 예. 오늘 펼쳐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최연성 선수가 관심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많이 궁금하셨죠? 예, 몇 주 전 부리에 손목 부상을 당한 최연성 선수가 출전합니다. 뭐 비록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예. 내비쳤는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대가 되고 2007 프로리그 최다승을 거둔 윤효태와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KTF 매직앤스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영호 선수. 지난 시즌 2연속 초반 전략에 탈락한 아픔을 딛고 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선 권수현 선수. 이렇게 네 선수가 오늘 출전하게 됩니다. 예. F조의 경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조의 경기는 원래 1월 5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최은성 선수가 또 불의의 손목 부상을 당하면서 출전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MC 게임은 이제 각 게임단의 동의를 얻어서 협조하에 이제 지조의 경기를 오늘 1월 17일로 연기하게 됐습니다. 뭐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된 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최은성 선수는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답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최은성 선수가 가장 그 보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진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경기 순서 알려드릴까요? 자, 오늘의 경기 순서입니다. 윤용태, 이영호, 최연성, 권수현 이렇게 테란둘의 프로토스 하나, 저그 하나가 오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F조, 더블헤더 F조 경기에서는 프로토스나 저그가 합류하는 게 실패하면서 지금 현재 종족 싸움을 633, 테란 6, 프로토스 3, 저그 3의 종족 극복화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순서는 곰티비 로키토, 조디아, 카트리나, 블루스톰의 순서로 역시 원딜 돌 방식으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13번째와 14번째 진출권이 바로 지주의 경기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주인공, 일단 가능성 가지고 있는 윤용태 선수부터 만나볼까요? 예, 전투불패 뇌제 윤용태 선수입니다. 본TV MSL 시즌3에서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데뷔 후 처음으로 MSL 8강까지 진출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욕심은 거기까지가 아닐 겁니다.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면서 적은 길을 거쳤다면 이제는 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즌의 성공기를 자신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이 바로 윤용태 선수요. 이영호 선수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예, 지난 곰팀 MSL 시즌3 32강에서는 김태경 선수에게만 1패를 당하는 구름 끝에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사실 이영호 선수는 만만한 선수가 아니었는데 지금의 이영호는 그때에 비해 한층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 또 개인 리그에서 대역전승을 만들어내면서 페이스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뉴 매직앤스의 당당한 에이스 이영호가 오늘 시원하게 16강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이영호 선수를 탈락시켰던 김태경 선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탄 내려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김우정의 선수가 바로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최근 지금 윤용태 선수 들어왔는데 이영호 선수가 준비가 덜 됐거든요. 최근 10경기 뒷걸음질 한번 가볼까요? 예, 윤용태 선수 4승 6패로 최근에는 승리보다 패배가 조금 많은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진짜 무시무시한 선수들을 한 번씩 꺾어낸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박성균과 마재훈 이런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8강까지 올라갔을 때는 마재훈 선수를 결국 넘지 못해서 패배를 했었지만 이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전제 승부에서 전체적으로 떨지 않고 자신의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정도로 마음이 단단해졌을 거란 말이죠. 16강에만 올라가면 계속해서 일취월장한 그런 경기 능력을 보여줄 선수입니다. 원데이 듀얼에서 9번 중 4번을 통과했던 윤용태 선수였고요. 이번에는 6번 중 5번을 통과한 이영호 선수의 최근 10경기입니다. 예, 원데이 듀얼 방식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성적도 6승 4패로 비교적 호성적이고요. 가장 최근 데이터가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데이터까지 합치면 굉장히 이영호 선수의 최근 페이스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명의 선수는 이곳에서 먼저 맞붙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곰티비 로키트죠? 예, 시작은 일단
윤용태 선수에게 좋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곰티비 로키는 아무래도 프로토스가 테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장이기 때문이죠. 윤용태 선수가 바로 이 전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지상군 충실히 뽑으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생산하면서 리버로 상대방 못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앞뒷마당 가져간 상태에서 빠른 캐리어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빠른 캐리어가 나온 이후에 이영호 선수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윤용태 선수는 이곳에서 대테란전 2승 0패의 기록이 있고 이영호 선수는 프로토스전에서 아직 승리를 거둔 바가 없습니다. 한 경기뿐입니다만은 자, 오늘의 첫 번째 전장 곰TV 로키2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순간, 예, 바로 이 전장에 두 명의 전사가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자, 예, 윤용태 선수 헬스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영호 선수 화이팅. 그 목소리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 보이는 목소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 선수 그런데 저 윤용태 선수 나오죠? 나옵니다. 예. 저 프로브 다섯 번째 프로브인가요? 바로 나오네요. 네 번째 프로브였군요. 나오 시작되자마자.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맵 설명할 때에 그 패턴으로 프로토스가 많이 가거든요. 예, 그렇게 해도 이제 안정적인 승률이 보장되니까 예. 예, 캐리어만 떴다 하면 프로토스가 무조건 이기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야 윤용태 선수가 오히려 그것을 좀 역으로 찌르네요. 상대방의 잠입. 예, 장기전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잠입. 자 들어왔어요. 정직하게 안 가고 게이트 벽을 봐. 아, 예. 구석에 몰래 하이런을 거슬하고 있는 윤용태 선수입니다. 아, 대처가 쉽지 않겠는데요. 입구 쪽 수비, 입구 쪽 막으면서 이제, 뭐, 앞마당이든 뒷마당이든 확장을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맵인데. 다시 프로버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게 예. 첫 번째인 것이냐. 네. 윤용태. 승부를 이른 타이밍에 보겠다는 건데요. 이걸 또 이영호 선수가 알아채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입구를 막으면 좀 방심하기 마련이거든요. 오히려, 들어와서 마치 지금 들어온 것처럼. 아직 못 들어왔지. 아, 입구가. 베럭스와 서플라이 디포로 지금 막히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네, 못 들어왔지. 게이트 완성되고 질럿 하나 정도 나왔을 때까지 모르면 이 경기는 그냥 예, 확 기울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윤용태 선수에게로. 그렇죠. 네, 베럭스도 좀 늦게 짓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저 네. 프로브를 쫓아내기 위해서 서로 자리 바꾸기를 하다가 마치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예, 이거 뭐 머린 찍혀서 나올 때 벌써 이제 질럿은 하나 나와서 뛰어다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자리에 걸리면은요, 이렇게 건물 두 개로 입구가 막히기 때문에 대부분 입구를 막습니다. 예. 자, 이게 첫 번째 프로브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면 완벽히 속게 되는 거죠. 상처는 많이 입었는데요. 확실히 끝내려면 2게이트까지 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야가 뭐 닿을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프로브를 조금 더 찍으면서 가나요? 되게 가난하긴 네, 합니다만 좋았어요. 일단 언질러 나와서 바로 달리지 않고 도움료를 기다립니다. 도움료. 아, 야, 예. 다 벽 보고 있어요. 예, 소수 병력으로 가면 갈수록 상대가 대처하기 쉽다라는 걸 윤용태 선수가 잘 알고 있네요. 네. 어차피 상대방도 지금 자신의 본질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입구 맞고 머린 생산이 자, 충실하지 않다라는 거 등장합니다. 네. 깜짝 등장 원마린이 나오네. 두 질러 원마린 상대인데 두 질러 SP 다 뒤쳐나오죠. SP 1.4 프로도 살아있고 날벼락 자 침착하게 잘 막아낼 텐데 이영호 선수 프로는 잡혔고 원마린 상대를 잘 버티고 있는 이영호 선수 찔렀어요. 잡혔습니다. 예,
경기에 윤용태 선수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막히면 뒷마당에 넥서스 가져가면서 경기 운영을 할 생각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쨌든 근데 데미지를 꽤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질럿은 꾸준히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쪽 아직 안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팩토리도 완성됐고 저 골고루 했습니다. 두 개 맞고 있습니다. 네. 질러 대기. 예. 아, 근데 좀 더 잡아야 되는데요. 예. 일단 뭐 상황,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4-5 정도만 더 잡으면은 예, 확실히 윤용 선수가 이득을 많이 본 거죠. 네. 자, 벌쳐라 생각합니다. 벌쳐 따라온다. 벌쳐. 벌쳐. 자, SCV 옆으로. 계속 SCV가 너무 오랫동안 지금 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못했어요. 예, 상당히. 그리고 여기는 프로브를 이제는 꾸준히 눌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예. 잠시만 드라곤도 나올 수 있어. 아이고, 일하고 있는 SCV가 4-5 정도 갔다. HP 빠져있는 예. 저거. 예. 아, 그 사이에 또 짧은 시간에 찍어 막아주고 체력 빠진 SCV를 잡아주고 있는 윤용태 선수. 예. 지금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예. 이영원 선수가. 야, 근데 여기서 질럿이 계속 나오는 게 문제거든요. 자, 벌써가. 그냥 계속 찍을 거예요. 그렇죠. 윤용태 선수는 4월에 지금 데미지를 입은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 것만 해도 분명히 이영원 선수 입장에서 큰 타격이거든요. 예. 자, 파일런을 깨기 위해서, 언파워드 시키기 위해서 집중 사격을 하고 있는. 길 막고. 그리고 본진 안에 게이트웨이가 이미 늘어났기 때문에 벌처로 네. 역습을 가도 입구 쪽에 당도할 때쯤 드라곤이 한 마리가 탁 튀어나와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자, 드라곤 잠시 나왔어요. 예, 이쪽으로 빠져나왔고. 딴쪽 빠져나왔습니다. 자, 드라곤 하나가 얼마만큼 또 시간을 또 까다롭게 할 수 있을지요. 머리를 잡아주고 벌처 하나가 있는데 아직까지 체력이 좀 남아있는 드라곤. 많이 휘둘리는데요. 많이 휘둘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벌처가 멀찌감치 돌아가고 있는데 그 입구 쪽에 뭔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처 드라곤... 입구 쪽에 본진 입구 쪽에는 드라곤입니다. 많이 필요도 없죠. 하나만 지금 자리 잡고 있어도 이쪽에 또 드라곤이 체력이 있어서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러는 동안에 또 게이트웨이가 또 돌아갔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파워 언파워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팔려는 깨졌으면 모를까. 찌그러져 있는 걸로 봐서 언파워 됐나요? 예, 일단 드라곤 나와 있고. 그쪽으로 달라붙지 않는 걸로 확인이 아직 불가능합니다. 네. 아, 언파워드 됐네요. 언파워드. 그런데 그동안에 입은 타격, 네. 데미지. 만약에 넥서스를 바로 가져갈 수 있죠, 윤용태 선수는 지금. 가져가고 네.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요, 지금 이영호 선수는. 계속 막느라고 SCV를 제대로 찍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벌처 위주로 계속 병력을 뽑았어야만 됐는데, 윤용태 선수는 본진에서 게이트웨이 짓고 드라곤 하나만 짓고 계속 그 전까지 프로그를 찍고 있었거든요. 자, 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오늘 F조의 1경기 때 봤었죠. 자, 과연 예. 이영호 선수는 어떻게 정신을 차릴지. 마인 돌파를 예. 시도해볼 생각인가요? 마인으로 대충 조여놓는 건 지금 큰 의미가 없고. 마인을 비비면서. 예. 또 지금. 3 드라곤 쉽지가 않습니다. 알고 네, 있거든요. 어렵네요. 윤용태가 드라곤을 얼마나 잡습니까? 또 4거리까지 돌립니다. 네, 그런 것도 변수가 되겠지만 그 일단 이영호 선수의 병력 자체가 예, 아주 힘 있는 병력이 아니에요. 마인으로 지금은 어쨌든 돌파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본진의 자원적인 데미지까지 줄 수 있으면 자신이 당한 만큼 갚아주는 셈이 되는 건데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예. 그래서 앞마당을 어쨌든 그래도 선택하고 예. 있는 이영호 선수고요. 프로브가 빠져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예. 그래도 이영호 선수가 상대방의 전략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던 것 치고는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컨트롤이나 순간적인 선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SCV를 컨트롤해야 할 때인가, 뭐 벌처 컨트롤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이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잘했어요. 사실 저는 거기서 경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데미지를 그러니까 아주 심대하게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영호 선수가 많이 힘들지만 이영호 선수가 앞마당 가져가고 또 이제 뒷마당 가져가면서 계속 SCV 찍어내 충분한 자원을 확보를 한다면 초반에 그렇게 당했었던 것 치고는 예. 어쨌든 초반보다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옵저버터리 완성이 돼 있고 게이트웨이 로보틱 서포트베이까지 선택하고 네. 있는 윤용태 선수. 네. 그리고 윤용태 선수는 게이트웨이를 숨겨 지었을 때 프로브 10 정도, 9, 10 정도에서 쉬면서
두 번째 게이트웨이까지 짓고 질럿으로 경기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찌르기였던 겁니다. 그냥 찌르면서 이렇게 테크 올리고 데미지 웬만큼 입히고 자신이 확장 싸움에서 조금 더 앞서가겠다 이런 생각.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타고 있었죠? 샤플 네. 나오자마자 갔었습니다. 네, 랠리가 그냥 그 이쪽으로 찍혔던 것 같습니다. 테란 본진으로. 사실 옵저버를 눌러놓고 저기다 랠리를 해놓거든요. 그렇죠. 이쪽 쪽에 예. 마인 쪽으로. 위기는 언제 첫 번째 위기는 언제 찾아오냐면은 본진 쪽에 리버가 떨어졌을 때 많지 않은 수비 병력이 본진으로 빠질 때 그때 드라군이 옵저버와 함께 덮치는 바로 그때가 첫 번째 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앞마당 먹으면 바로 캐리어 전환이거든요. 아주 순탄하게 앞마당까지 넥서스를 워프하기 시작하고 있는 윤용태 선수. 근데 참 이영호 선수 예 감각 좋네요. 상대방의 리버 견제를 예측하고 있다는 듯 골리앗을 미리 생산해 배치시켜놓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만약에 네. 셔틀 리버가 폭사하는 그런 상황만 나와준다면 이영호 선수도 그래도 힘들지만 할 만한 거죠. 네. 엔베 없이 그냥 아머리 아카데미 지으면서 공격적인 체제로 수비까지도 하겠다라는 생각. 예, 마인 위로 지나가고 벌처 예. 위까지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확인하는 이영호 선수. 예. 자, 뒷마당까지 쫓아오는 이영호. 와, 만약에 카운터 예. 무섭네요, 이 예. 선수. 감각이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야, SCP 도망가는 거. 야, 이거 진짜 이동생 취소해야죠, 그렇죠? 아, 뒤에 있는 골리앗도 찍어서 때리는 윤용태 선수의 선택도 좋았고요. 스플래시를 담았죠, 그러면. 예. 자, 그래서 물고 늘어지고 있는 네. 윤용태 선수입니다. 이용호 선수 이거. 자, 골리앗이 잡혔어요. 예. 예. 이제 곧. 아이쿠. 근데 리버의 시간을 예. 너무 많이 뺏기네요. 근데 마인을 밟았네요. 예. 셋 정도 녹은 것을 보이죠, 흔적이? 예예예. 예. 그냥 공격만 찍어놨다가 밟은 것 같습니다. 캐리어 전환 바로 들어가죠. 예. 캐리어 벌써 투스타 게이트까지 크리티컬은 예. 안 보입니다. 리버를 살짝 흔들었으니까, 꽤나 흔들었으니까 예.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영호 선수가 센터 지역에 골리앗을 배치시켰었던 그 타이밍이 한 5초가량만 빨랐어도 자칫 잘못하면 셔틀 폭사가 나올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셔틀 폭사가 아니더라도 HP가 좀 빠져있는 상황이라 상대의 수비 병력이 머린 그리고 골리앗 탱크였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돌아서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윤용태 선수에게도 운도 좀 따라줬고 타이밍이 잘 맞물려 떨어지면서 이영호 선수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3스타 예. 게이트까지 한꺼번에 올리고 있는 윤용태 선수. 골리앗을 또 리버를 통해서 골리앗을 어느 정도 잡아줬기 때문에 예. 이 드라군이 가서 또 정면 압박. 아까 그 드라군이 올라오다가 마인을 밟지 않고 이 드라군과 합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잡았어요. 예. 리버가 타고 있던 것으로 판단. 아깝네요. 예. 되게 아깝네요 저거. 앞마당에 이제 드라군으로 압박하는 타이밍은 늦었고요. 네, 물론 뭐 앞마당 이미 돌아가고 있고 캐리어로 체제 변환하기 바로 직전 조금 있으면 찍히는 타이밍이라 윤용태 선수가 지금 셔틀 리버를 잃은 것이 치명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만 상황이 더 좋을 수도 있었죠. 네. 윤용태 선수 아직까지는 뒷마당 견제하고 병력 좀 잡아먹었다고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네. 동시에 캐리어가 찍히기 시작합니다. 네. 캐리어 이미 찍혔고 3캐리어 그다음에 6캐리어거든요. 근데 그 윤용태 선수가 리버 견제 중에 제일 잘한 게 뒷마당을 오랫동안 멈춰 늦춰놨다라는 것을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버가 폭사한 것은 되게 아쉽고 그 리버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되면서 드라군과 함께 앞마당을 더 압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뒷마당을 늦춰줬다는 성과가 있고 자신은 앞마당, 뒷마당, 그다음에 캐리어 전환이 안전하게 순조롭게 안전하게 이루어져서 윤용태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몰래 스타포트 건설에 의한 레이스 생산 이런 거 없나요? 없네요. 레이스는 예. 아직 안 찍히고 예. 있습니다. 없으면은 사실 지금 골리앗이 미리 생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쌓이는 캐리어를 감당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궁TV 로키2입니다. 예. 캐리어 3기 다르고 6기 파워 다르고 이렇거든요. 예.
지금은 뒷마당 먹고 최대한 업그레이드에 자원 투자하고 유닛 꽉꽉 쥐어 짜내서 나중에 한 번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캐리어가 많이 뜨기 전에 지상궁, 프로토스의 지상궁부터 제압하고 자신의 본진 쪽으로 돌아오면서 멀티 쪽에 자리를 잡던가요? 예, 공격력 업그레이드, 인터셉터의 공격력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고 투구 캐리어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출발은 윤용태 선수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윤용태 선수가 지금 압박감을 오히려 더 많이 느끼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흠잡을 데 없는 대처와 판단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한 번만 실수하면은 그동안 봤었던 이득, 유리했었던 경기 흐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이력까지 해놓고 있는 이영호 선수. 자, 상황 파악. 네, 마인이 있으면 밟고 지나가려고 위로 왔었는데 사실 마인이 없어요. 옥저버가 보고 있죠. 예. 자, 프로브는 어디론가 또 빠져나가고 어느샌가 캐리어는 3시 됐습니다. 인터셉터가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고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6캐리어. 캐리어 쓸만한 공간이 너무 많아서 예, 캐리어가 떴을 때의 수비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영호 선수 초반의 상황에 비해서 지금 비약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예. 회복하고 있습니다. 딱 거의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영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예. 자, 움직입니다. 이영호 선수도 지체하지 않고 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이력 방이력 되자마자 예,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영호 선수. 분명히 윤용태 선수가 출발은 좋았는데 아직까지는 스피드업에 셔틀까지 저 병력 한 번 더 잡아먹고 추가 확장 돌아가고 캐리어 더 쌓이기 전까지는 진짜 윤용태 선수가 에이 내가 유리하니까 대충 싸워도 돼 라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한다면 상황 급반전입니다. 예. 제가 이상한지 바로 다리 깨 주저앉아버리는 이영호 선수. 예, 6캐리어 정도 될 때까지 지금은 뒤쪽에서 어쨌든 힘을 합쳐서 상대방의 지상병력 한번 잡아먹고 지금 캐리어 6기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뒤로 돌아가는 공격도 감행하는 거거든요. 빈집입니다. 약간 센터 지역 쪽 나가 있는 이영호 선수 빈집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윤용태 선수 돌아오느냐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선택을 강요하는데 돌아와라. 예, 시간 좀 공격이 아닙니다. 예, 시간을 좀 끌겠다라는 생각이요. 예, 예, 캐리어 좀 쌓이게. 그리고 이제 센터 쪽에 넥서스 워터 하이로케. 역시 윤용태도 진짜 만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이 정도 내가 초반에 그 정도 이득 보고 그 정도 앞서가는데 따라잡힐 소냐? 지금 예, 한번 우회해서 빈집 털이 액션을 보여준 게 굉장히 이영호 선수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오거든요. 캐리어가 쌓일 시간을 더 주니까 9시 예, 돌아갈 시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자, 공이업 방일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왁 주니까 그냥 바로 돌아오는데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자, 캐리어가 병력 끊어주기를 예,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아직도 예, 예, 잘못 싸우면 큰일 납니다. 윤용태는 공이업 방일업 테란 경력이 없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란 경력이 업그레이드가 무지하게 잘 돼 있고 탱크가 일단 많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게 점수예요. 차별 진로까지 차별 질러주신 공격 폭발고요. 넘어 들어오고 있는 이영호 선수를 막아 맞이하고 있는 윤용태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 써면 윤용태가 집니다. 그런데 윤용태한테 네, 지상군들이 많이 잡혔어요. 와, 이영호 정말 굉장한 경기력인데요. 이거는 골리앗이 꽤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탱크는 남아있고 네, 업그레이드는 2인업이 되어있고 지상병력 캐리어는 꺼졌고 아래쪽은 CG 못하고 있고 셔틀은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 건 지상군 싸움에서는 이영호 선수가 이기는 거죠. 이영호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이건 캐리어가 인터셉터 충분히 쌓이지도 못한 타이밍에 인터셉터 딱 가지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1! 뭐 이런 거 지가 그냥 밀려 밀리고 이러면 지상군이 없어. 지상군이 이영호 전율입니다. 이건 잘하네요. 예, 그 상황에 SCP 4N이라고 있던 상황이 이렇게까지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아, 캐리어가 떴는데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경기를 몰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 아, 진짜 너무 놀라운데요. 이 전장은 곰팀의 예, 오키토입니다. 오키토 캐리어가 온실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캐리어가 나왔을 때 이제 지상군 그때까지 모았던 지상군하고 싸우는 이런 법칙까지 진짜 똑같았는데 오히려 쫓깁니다. 캐리어가 쫓기고 다니죠. 업그레이드를 너무 잘 따라서 예, 인터셉터도 업그레이드 있죠. 인터셉터가 충분히 그 차기 전에 한번 다 터진 거. 예, 그게 진짜 야 정말 이영호 굉장한 경기력입니다. 예.
알아 못하지 않고 거침없이 진격. 하이텐 플러스 초음을 못 빼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상승이다. 예. 아, 진짜 이영호 선수가 이건 너무너무 잘한 거네요. 그러니까 테란의 뒷마다 확장기지 늦춰주면서 앞마다 확장기지 먹고 그 다음에 캐리어까지 완벽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밀렸습니다. 내 뒷마당 가져가라. 나는 예. 앞마당 치고 본진까지 치겠다는 생각인데 이영호 선수는. 예, 예, 뭐 셔틀리버가 좀 더 예, 살아있고 뭐 투리버 되고. 치치! 윤영태 선수 진지처럼 이영호 이런 상황 역전시키네요. 18분 43초 만에 야 이영태 선수도 거의 없다는 듯한 제스처입니다. 그 상황 분명히 자신이 뭘 고개를 설레서는 지었고 있거든 지금. 18분 43초 만에 이영호 선수가 윤영태 선수로부터 역전승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돼서 이영호 선수는 아주 기분 좋게 승리자 등록을 하게 됐고 윤영태 선수는 전투 불패입니다만 전투도 패배하면서 패자 발전을 가게 됐습니다. 아, 이 선수의 네. 예, 이 선수의 진짜 자신감 예, 이런 것들이 그냥 플레이상에서 그대로 녹아난 것 같습니다. 질 수가 없었어. 뭐 초반에 잘 깨가지고 라고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 선수의 약간 은어 섞인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아, 데미지를 꽤 입었는데 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 이영호 선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윤혁태 선수도 뭔가 좀 믿기지 않는 모습인데요. 자, 잠시 후에는 지휘조의 두 번째 경기 최현성 선수와 권수현 선수의 경기 어떤 놀랄만한 것을 보여줄 것인지 함께 시켜봅니다.